비결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열심히 버티는 게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스타트업 특성이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 망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넣어도 되나? 한 달에 나가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금액들 하고 회사 통장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딱 나누기 하면은 앞으로 몇 개월 살수 있겠다라는 이런 이제 대충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회사가 성장하고 커나갈지 혹은 얼마나 매출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자금적인 부분에서 잘 해소가 안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이제 공통되는 문제다 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이제 압박감 속에서도 계속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하고 계속 움직이고 그 다음에 버텨나가는 게 지금 뭐 안정적이라고는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요. 네,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원동력? 식사하실 분 식사하세요. 아, 지금 점심에 하나 아, 네, 지금 점심 늦은 점심을 저희 먹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키신 분? 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날 양식입니다. 오늘 그 쿠폰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쿠폰으로 전부 다 처리해서 다 같이 지금 주문해서 이제 먹는 상황이에요. 설마 먹는 것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죠? 먹방은 아니에요. 일단 창업은 시작을 안 하는 게 맞고요. 매우 매우 많이 힘들어요.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실패하리라는 보장은 사실 많아요. 시작을 하게 됐으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지, 정말 안 좋아하면은 계속적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를 혼자 좀 고찰을 해보고. 확고한 신념. 처음 몇 개월간 혹은 몇 년간 자기 확신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이 분야에서 창업을 시작을 하고 싶은지, 나는 이 분야에서 어느 만큼 잘 알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수 있고, 그다음 어느 만큼 네트워킹을 확보를 할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려된 상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솔루션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여기 지원해 주시면 그냥 빼주세요. 2.